이렇게 불사지르는 그런 네. 열정적인 공연을 하고 계셔서 필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. 것일까? 우리는 여기 오르는 순간 뮤지션이 아니고 우리는 광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JTBC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네.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그 JTBC 고품격 음악 방송에 줄줄이 출연하신다는 얘기 앞서 나 원래도 인기 많은 밴드지만 히든싱어에 출연한 이후에 내가 인기가 더 많아졌네 라고 실감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? 히든싱어 방송 이후로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고요. 아 그러세요? 왜? 그 아까 공연에서 새로 오신 분들 몇 명이나 돼서 손 들었을 때 사람들 많아진 것도 좀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물론 전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다면 기존에 근데 이번에 콘서트를 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오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꿈꾸던 모습이랑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. 남녀노소에게 네. 골고루 사랑받은 밴드. 네, 모두에게 쉬운 음악으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. 근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해주신 것 같아요, 시든 씨. 다 그 차트에서 역주행을 했다고 네, 그런 맞아요. 얘기 들리는 게 맞아요. She's everything to me. 우리 둘만의 사랑하긴 했었나요? 시초가 아닌 인연이었나요? 자취하는 우리 함께했던 시간.